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쉽지 않았던 날, 이런 분과 이야기해보는 것도 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뭐 이리저리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시죠. 자, 우리 김탁 이사님, 유진 자산운용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진. 제가요? 예. 네. 이에스타일을 멋있다고 한 분은 처음입니다. 아, 네. 네, 약간 매기시는 건 진심입니다. 진심입니까?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탁 기사님 늘 패셔너블하고. 아유, 아닙니다. 안경도 네. 새로 이제 바꾸셨잖아요. 예, 약간 조명용 안경. 그렇습니다. 네, 네. 라이트 차단되면서 잘 보이는. 네, 아, 잘 보이진 않아요. 잘 보이진 않아요. 잘 보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이제 불편함이 좀 덜어졌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타입이 없는 분입니다, 저분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웃을 때가 아닌데. 네.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아니 제가 웃을 때가 아니라고. 아, 그렇습니까? 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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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탁 기사님과 함께. 네. 아, 일단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너무 많이 봐졌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사실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 좋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성적으로 이제 뭐 우리 시장이 뭐 상승폭을 축소할 수는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오미크론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아직은 치명률이 나오지 않았고 맞아. 일단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먼저 이제 세게 반등을 했고 또 이제 반등의 컬러가 좋았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기존의 어떤 주도 섹터 중심으로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네. 가졌던 거죠. 퀄컴도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어제 미국 시장이 네.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올랐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아,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한국장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소위 말하는 전기차, 메타버스 관련 애들이 이제 멱살 잡고 올라가 버리니까 아, 그래. 뭐 오미크론이 오든 육미크론이 오든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구나. 아. 그래, 계속 주식을 해야겠어. 뭐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오전에. 그래, 오전에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조금 오전에 상승폭을 축소할 수 있겠다. 뭐 제가 오늘 장이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왜 한 1%면 한 0.5% 빠질 수 있겠다. 왜 그랬냐면 두 가지인데 오늘 MSCI 리밸런싱 이슈가 네. 있는데요. 네.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있는 날은 꼭 장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 디렉션, 원A로 가진 않아요. 네, 만약에 상승폭이 만약에 오전에 컸다. 그럼 오후에 좀 줄이고 만약에 오전에 빠졌다 그러면 오후에는 좀 오릅니다. 왜냐하면 네? 이 MSCI라는 어떤 그 개별 종목의 이슈들이 있지만 이 외국인들이요. 패시브 외국인들이 뭐를 살면 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뭐 마찰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좀 1A로 가는 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MSCI 변경이 있는 날은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원 디렉션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날이 있냐면 그 선물 옵션 쿼드러플 그런 날 만기일 날. 아, 만기일. 네, 그런 날도 원 디렉션으로 가는 날이 좀 드물어요. 굉장히 뒤흔듭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는 날들은 이제 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계해야 돼요. 지나치게 안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빠진다고 해서 너무 또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날은 네, 네. 오늘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보면 오늘 장이 이제 삼성전자가 한 뭐 1.5% 이렇게 오르고 네.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보면 계속 추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추가 매수에 힘이 좀 없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좀 그런 말씀 좀 드릴 건데 프로그램 매도가 오전부터 쏟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랑은 완전히 거꾸로 됐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아, 이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하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건강한 느낌으로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역시 프로그램 매물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역시 시원시원하십니다. 타닥탁탁. 튀어나옵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네. 오늘 사실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네, 네. 뭐 시황 지금 얘기해봤자 뭐 사실 들리겠습니까? 네. 뭐 지금 계좌가 뭐 지금 뭐 다들 뭐 지금 뭐 어디 헬로 가 있는데 그냥 뭐 시황 얘기해봤자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내일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건 의미 없고 그냥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직관적으로는 많이 접하고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실제 파생시장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기관이라고 하면 다들 똑같이 그냥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금융투자가 있고 연금이 있고 사모펀드가 있고 투신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 번은 좀 터치하고 가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사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시장이 유독 약하잖아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좀 기관 매도로 좀 보시나요?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단순히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가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기계적인 수급이잖아요. 네, 이런 그죠. 부분들이 장에 장중의 변동성을 키우는 게 우리한테 좀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네, 상당히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탁 이사님과 함께 자료 하나하나 좀 보면서 네네. 조금 전 말씀해주신 그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네네.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네, 11월 30일. 오늘입니다. 네. 날짜를 써주셨네요. 예, 예, 오늘 네. 슬라이드에 날짜 쓰신 건 처음이신 거 같아요. 네,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많은 의미가 있군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늘 스트레스풀하고 아마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오늘이 가장 힘들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단순히 지수의 어떤 낙폭을 보는 게 아니고 내용을 좀 보는데 오늘 내용적으로 매우 질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주도했던 섹터들 다 무너졌고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전강 후약. 최악의 흐름들. 그래서 오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날을 기억을 해야 똑같은 만약에 상황이 물론 주식시장이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역사는 반복 똑같진 않지만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뭔가 그저께 주말에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잖아요. 패닉셀링이 미국 시장에 네. 나왔고 근데 어제는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네. 어제는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왔는데 어떤 식으로 왔는지 이런 시장의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 좋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플래시처럼 막 그냥 휘발성적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기억을 안 좋은 기억이지만 네. 그래도 이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날짜를 좀 적었고요. 네, 11월 30일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네. 뭐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뭐 수급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수급을 따라다니는 매매는 반대합니다. 대신 수급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고 있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높아신 말씀드릴게요. 수급 보고 따라다니면 필패합니다. 그냥 수급을 근데 우리가 인사이트 있게 볼 줄 알아야 돼.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지금 오늘은 이게 수급인데요. 오늘 코스피를 기관이 6천억을 팔았죠. 외국인들은 1천억 좀 넘게 팔았고. 근데 보세요. 기관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요. 금융투자랑 연금만 보시면 돼요. 투신, 사모펀드는 이제 나중 문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금융투자가 소위 말하는 증권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오늘 왜 4천억을 팔았을까? 무슨 뭐 난리 났을까요? 증권회사가? 네. 네. 증권회사가 왜 4천억을 팔았을까? 네. 자기 돈 파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 자기 돈입니다. 증권회사는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아, 네. 그 프랍 투자라는 프랍입니다. 프랍. 아, 네. 프랍인데 증권회사가 이제 요즘에 본인의 옛날엔 PI 투자라 그래서 직접 이제 뭐 저처럼 운용을 직접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운용을 잘 안 하고요. 대부분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네. 네,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팔고 이런 식으로 차익 거래인 거죠. 네.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보통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차익 거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비차익 거래가 있고 그냥 차익 거래가 있어요. 네. 차익 거래는 소위 말하는 위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주식과 선물 네, 어떤 그 스프레드, 스프레드를 이제 하는 스프레드 플레이고요. 비차익 거래는 내가 주식을 진짜 내가 좋아 보여서 사고 팔고를 바스켓으로, 바스켓은 여러 종목을 네, 일정 규모 이상, 그게 이제 비차익 거래로 들어가서. 비차익은 그 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듯이 그냥 내 좋아 보인 종목 사서 그냥 나중에 오르면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비차익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왜 비차익으로 묶었냐면 일정 종목 어떤 금액이 커지는 그런 바스켓을 그래도 여기서 분리를 한 거예요. 네. 너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투자자들한테 야, 비차익 거래가 이렇게 오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 매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 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음흠. 네. 아무튼 오늘 기관의 어떤 6천억 매도 중에 대부분이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죠. 네. 연기금. 근데 이제 여기서 연기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주에 있는 NPS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죠? 국민연금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저 네 세종시. 세종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세종시와 전주의 합작품이 연기금 등입니다. 네. 그래서 등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본이 2018년 말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매매 내역 좀 오픈시키지 말라, 말아달라. 우정사업본부가? 네. 왜요? 국가니까요. 국가 막강한 권력 갖고 너무 있죠. 영향을 많이 끼칠까봐.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오픈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연기금 등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우리가 발라내기가 매우 힘들어지는데 저는 대충 알아요. 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거기서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 기간 매도가 네, 프로그램 매도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 프로그램 매도 나왔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나왔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네.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보는 화면이 그 코스피 200의 주가 지수 선물의 화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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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단히만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만 지금 자, 코스피 200 선물 21년 12월로 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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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달에 그 12월에 만기가 되는 주가 지수 선물입니다. 주가 지수 선물은 보통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돼요. 3, 6, 9, 12. 그래서 이 선물은 12월 달까지 목숨을 다하는 선물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미결제량. 네, 미결제량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정프로님이 네. 오늘 선물을 시장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선물을 오늘 한 천만 원, 천만 너무 작은가? 한 1억, 내가 매도하겠다. 네. 그러면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결제량이 느는 겁니다. 한 계약이. 10계약이. 아니, 한 계약으로 하죠. 1억이니까. 네. 네. 만약에 근데 오늘 매도했어요. 근데 내일 미국 시장이 급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요. 아 다시 사죠. 네. 손절매, 그죠? 네. 손절매. 아 그게 손절매인가요? 쇼커버죠. 아. 지금 오늘은 주가지 선물을 숏을 하고 넘어가신 거잖아요. 네? 한 계약을 네? 한 계약이 1억이니까. 그러면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좀 오르겠죠. 장 초반은. 장 중반에 오늘처럼 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쇼커버인데 그렇게 되면 미결제량이 하나가 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략 네. 공매도 비슷해요. 네. 공매도. 공매도 했다고 판매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 예. 개념은 예. 그거고 예. 제가 이제 미결제량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미결제량이 매우 중요한 시그널을 줘요. 네. 시장에. 그래서 미결제량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3,200계약이 플러스된 거. 이거 보시면요. 좀 지루한 거 아니죠? 아 지금요? 네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저기 3,200계약이 오늘 는 겁니다. 지금 3,200억쯤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늘었어요. 신규로. 네? 네. 신규로 늘었죠. 뭔가 매수건 매도건 롱이건 숏이건 뭔가 방향성이 있죠? 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게요. 장 중반까지 제가 이제 오늘 회의하고 딱 나오는데 이게 거의 5천억, 6천억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방향으로 뭔가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미결제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뭔가 시장에서 베팅이 들어간 거예요. 위든 아래든. 아. 그게 맞든 틀리든 어떠한 투자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보통 외국인이나 일단 뭐 일부 예, 뭐 기관들이 이런 플레이를 하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보면은 오늘 3,200계약 정도가 새로 늘었다. 근데 이거를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투자자 이거 보세요. 투자자 보면 여기 보면 기관 외국인 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1,500계약이 마이너스죠. 한 1,500억 판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장 직전 마감 직전까지요. 거의 한 외국인이 한 3, 4천억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서 미결제도 한 3, 4천억 마이너스였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해치가 좀 들어간 겁니다. 신규로. 해치 아니면 신규에 숏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네. 안 좋은 거에 배팅을 했다 이거죠? 예, 일부. 네, 그런 그렇죠. 그런 흐름이 들어간 이거 거죠. 이거 어느 화면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증권회사 HTS 얼마 다 있습니다. 네, HTS 다 들어가서 다 있습니다. 메뉴를 알려줘야죠. 아 이거는 근데 제가 보는 프로그램이고 네. 정프로님은 이거는 선물 옵션 이거는 그... 좀더 유료 프로그램.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HTS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화면. 알겠습니다. 네, 네, 다 있습니다. 이거 네. 그냥 관심 있게 안 보시니까 네.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게 일단 제가 이제 미결제랑 말씀드렸어요. 네. 미결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미결제를 늘리면서 네.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헷지를 했건 아니면 정말 신규로 나는 공매 숏을 했던 나는 이제 장이 더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걸 먹을 거야. 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액션을 취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일단 제가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최대한 제가 뺄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베이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 베이시스가 지금은 플러스가 나왔는데 네. 여러분 베이시스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선물과 현물의 차이입니다.
주가지수 선물과 주식의 그 괴리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베이시스고 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우리가 말하는 이론 베이시스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좀 커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왜냐하면 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면 네. 선물이 더 싼 겁니다. 주식이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러면 팔고 선물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오늘 이 거래를 엄청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어. 이건 되게 쉽죠? 네. 매도했는데 매수 포지션을 접은 게 아니라 새로 들어왔어요. 왜? 미결제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미결제가 늘면서 하는 신규 포지션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안 좋아진 겁니다. 네. 왜? 선물을 파니까 선물이 싸지고 주식이 순간적으로 비싸지는 구간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선물을 파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노려서 금융투자가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는 그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겁니다. 선물은 근데 왜 팔았어요? 누가요?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네. 해지할 수도 있고 자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결제가 는 걸 봤을 때는 우리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면은 하루의 거래를 가지고 내일 이 추세로 가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단지 오늘 하루의 흐름은 그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아, 자주 있냐고요? 네, 네 비일비재한데 네. 조금 이렇게 유의미하게 있는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3, 4일? 네. 영업일수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주 드문 일은 아니군요.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근데 정말 유의미하게 네. 외국인들이 막 선물을 만기약 이상 사고 프로그램에서 엄청 들어오고 이런 날은 1년에 몇 번 없죠. 네네. 네. 이런 흐름들을 보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나 이러니까 외국인들 플레이를 따라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아, 지금 파생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런 매매가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내 종목이 오늘 누가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고 만약에 대형주라 그러면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내 종목이 빠지고 있구나 정도까지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저건 개별 종목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지수로 해요? 아, 저거요? 네. 아니요. 지수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예요. 코스피 200에? 네. 근데 이제 코스피 200에 저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대형주들은 그 코스피 200 안에 있는 대형주들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네, 어떠한 네. 주체들이 외국인이 많이 사준다거나 개인분들이 많이 주식을 사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좀 지배를 했던 그런 하루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거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오늘 기관들이 6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 네. 대부분이 금융투자, 그다음에 연기금 등. 이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다. 나머지 기관들은 오늘 뭐 사모펀드가 팔긴 팔았지만 네. 되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이 매도에 대해 오늘 장의 급락에 대해서 좀 많이 당황했던 거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주식을 판 게 아니고 네. 장이 빠지니까 그냥 손절매, 소위 말하는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한 겁니다. 기관들도. 네. 그러면 바로 또 들어올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 대답 진짜로. 늦게 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 네. 어떻게 이렇게 인사이트 갖고? 아, 인사이트 정입니다. 네. 정사이트예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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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건 베이시스 상황이고, 네, 요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게 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오늘 일중에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이 가격이요, 이 가격인데 지금 아침에 0.7% 정도 오르다가 그죠? 종가에 마이너스 2%까지 빠졌어요. 굉장히 좀 처참한 하루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네.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거 보세요. 미결제가 처음에 줄다가 엄청 늘고 있죠. 엄청. 쭉 늘네. 네, 쭉 늘죠. 거의 5천 개까지 늘다가 막판에 살짝 주네요. 막판에 왜 줄었을까요? 그냥 약간 일부 청산한 거예요. 오버나잇을 오버나잇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규 매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유. 미결제가 늘면서. 네네. 사실은 아까부터 됐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프로님 이해하시면 우리 구독자님 다 이해하시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미결제가 이렇게 늘었고 중요한 건 베이시스인데요. 베이시스가 오늘 내내 안 좋았어요. 오늘 내내 마이너스 0.2, 0.26, 그다음에 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마이너스 0.29로 제일 안 좋았습니다. 이때 매도가 쏟아진 겁니다. 추가적으로. 아, 그러네요. 딱 시간이 딱 맞네. 네. 탁탁탁 맞아 떨어지네요. 탁탁탁. 예. 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언제나. 아,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직 웃을 때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사실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 보시면 그래서 오늘 이게 매도인데요. 네. 위에 게 연기금 등의 매도고요. 2시 전후로 해서 갑자기 쭉 내려오죠, 매도가. 이게 매도입니다, 오늘. 아. 매도 물량이 쭉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게 이게 증권인데 증권도 계속 이 앵글이 좀 가파르지죠. 이때부터 아. 이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더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이 안 좋은데 네.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부추겼다, 오늘. 예. 네. 굉장히 연기금과 증권 투자. 예, 증권 투자. 지금 사실은 지금 프로그램 매매하시는 매니저들이 저한테 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 왜 얘기하냐고. 예, 뭐 근데 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뭐라고 네. 하는 거 아니고요. 죄송한데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네. 또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저기 그 네.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선물하고 현물하고 같이 팔면 뭐 당연히 어 이거 안 좋게 보는구나. 근데 선물을 대량 매도하면서도 제가 네. 기억에는 현물 산 적도 몇 번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네. 이거를 단기로 봤을 땐 당연히 선물 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안 좋은데 네. 현물을 사면 또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이제 사실은 차익 거래 성향일 수도 있고요. 똑같이 네. 네, 선물 매도하면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수급들이 뭐예요. 아, 선물만 다른. 하는 CTA 펀드들이요 아직 살아 있거든요. 예전에 그 리먼 브로더스 때 많이 죽었어요. CTA 펀드라 그래서 커머드 트레이딩 하는 그 완전 디렉션이 나오는 방향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오늘 장이 조금 괜찮아 보여. 그러면 선물이 갑자기 만기약을 한 펀드가 사는 거예요. 계속 쭉 사는 거예요. 방향성에. 그다음 다 또 만기약 또 사요. 그 방향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펀드들이 이제 옛날에 많았어요. 외국인 네. 선물이. 근데 요즘에는 한국 시장에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꾸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얘기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뭐 합성 선물 매도를 옵션 포지션을 굉장히 감마숏을 엄청 잡아놓고 뭐 주식을 나중에 엄청 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외국인들이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파생과 주식의 외국인들이 서로 얘기도 안 해요. 같이 하는 펀드들 많이 없어요. 옛날엔 있었습니다. 옛날엔. 근데 그 펀드들이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 같은 거 빠지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너 근데 왜 지금 선물 시장 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어떤 아니 기관들의 수급을 볼 때 네. 그냥 오늘 기관이 6천억 팔았어. 그냥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아 기관 안에 아 증권회사가 있고 금투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고 연기금 등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오늘은 어떤 부분들이 주도를 했구나. 나는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제가 수급 보고 따라다니는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어느 정도의 투자의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MTS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사님 말씀이 좀 어느 정도 맞는 게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보면 어제 있잖아요. 11월 29일 그날만 외국인이 선물을 샀고요. 계속 팔았어요. 그런데 금융투자 수급과 거의 일치해요. 네. 금융투자도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그대로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어제만 빼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러니까 타기사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시장은 어떤 펀더멘탈보다도 김이사님이에요. 아, 타기사라고 많이 합니다. 아, 저,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저 타기사라고도 많이 합니다. 워낙 이게 타기 좀 강해서. 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타기사. 많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 한 일주일만 네. 봤을 때는 네. 그냥 완전히 외국인들 선물과 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냥 네. 완전히 그냥 네. 시장이 무너져버린.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만약에 이제 센티멘탈적으로 좀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투자 심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노멀하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수급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몇천억 나와도 이거 굉장히 과한데 이거 기계적인 매도인데 나 그럼 이 주식을 살래. 근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된 거예요. 심리가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어떤 대형사들의 반도체가 메인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 같은 어떤 CMO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들이 그 뭐 크래프톤이 그 밑에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보면 카카오페이랑 뱅크가 들어왔잖아요. 10위권 안에 저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의 어떤 펀더멘탈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장주고 아직은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저는 카카오페이도 네. 굉장히 장기 성장성을 되게 높게 보는데 문제는 변동성을 수반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IPO를 했고 아무래도 물량들도 이제 락업 걸린 물량들도 일부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용주에 편입이 되다 보면 우리의 지수의 어떤 전반적으로 이 단단한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해질까 봐 그런 걱정은 사실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국 시장이 부러운 거는 저는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미국 주식이 어떤 그 대형주들이
그 어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테슬라가 변동성이 크고 엔비디아도 크지만 애플 같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단단한 회사지만 생각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변동성을 수반한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2800까지 이제 빠졌고 여기서부터는 너무 좀 좌절하기보다는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채팅창을 좀 봤는데 미국이 정답이야. 그냥 모든 게 미국으로 가야 돼. 맞아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 올해는 맞았죠. 올해는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고 뭐 그렇지만 한국 증시가요. 한번 화내면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한국 증시에만 10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미국이 횡보할 때 한국 주식이 종목들 두세 배 오르면 화나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 화나기 전에 미국으로 다 가시면 안 돼요. 아, 네. 너무 착해 우리 주식이. 화가 안 나. 네. 아 이제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잖아요. 일단 숙제하고. 아, 숙제부터 지금은 하고. 숙제를 한 다음에 화를 내야 돼. 네. 네. 지금 이제 숙제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숙제하는 애 좀 지켜봐 주시고 그냥 무조건 미국이 정답이야. 미국이 원탑이야. 올해는 맞았죠. 근데 올해 맞았다고 내년에도 맞을까? 이 생각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예, 지금 PER이 100배인데 저는 엔비디아 진짜 좋게 보는데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아진 게 몇 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 성장하고 저도 굉장히 성장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테슬라도 좋아하고 네. 하지만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삼성전자는 숙제가 많아요. 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트렌드 팔로우 하는 매니저인데 네. 올라가는 주식 사고 주도주 사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채팅창 보니까 누가 뭐 미국이 뭐 엄청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좋지. 근데 지금까지 좋은 거가 그 팩트를 뭐하러 얘기합니까? 앞으로도 좋아질지는 그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또 선진 시장이기도 하니까 이제 미국에도 어느 정도 그리고 한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눠놓는 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건 뭐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그 프로그램에도 그 두시경이 갑자기 이제 확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게 뭔가 무슨 뉴스가 빵 터져갖고 저 무슨 증권사들하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훅 연기금이 갑자기 훅 이렇게 판 건지 아니면 네. 예를 들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갑자기 나오는 걸 보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계속 실시간 보고 있을 테니까 와 외국인들 나간다 우리도 빨리 매도 이렇게 하는 건지 베이시스 보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아 그래요? 네네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장 중에 일종의 베이시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이시스가 좀 더 악화된 거예요 근데 왜 악화됐을까? 네.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네. 외국인 선물 외국인들이 더 때린 겁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때 아마 니케이가 막 갑자기 급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홍싱 쪽 하는 애들이 많이 해요 선물을. 홍싱이 뭐예요? 홍콩 싱가포르. 아 홍콩 네네. 싱가포르. 그쪽 애들이 많이 하는데 그쪽 애들이 이제 니케이랑 같이 연계해서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한국 증시를 니케이랑 한국,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국 상해 이런 식으로 이제 홍콩 홍콩이랑 이런 식으로 연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니케이 보고 니케이에서 오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것 같던데 그게 갑자기 빠졌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얘 빠졌으니까 한국 증시 같이 해야지 막 이런 식의 어떤 이거는 연계 매매의 성격이 있어요. 네. 뉴독 어딘지 아세요 혹시? 뉴독? 뉴독? 네. 핫도그요? 네? 핫도그 모르시죠? 뉴독? 뉴질랜드랑 독일이에요. 홍싱 제가 몰랐다고 그렇게 무시한 거 무시한 거 아닌데요? 아, 제가 예, 친절하게 홍콩 싱가포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 홍싱이 홍콩이 네네 아, 지난번에 그거는 네. 제가 말씀드렸죠. TSMC 모르고 계셨냐고 그건 한번 진짜 반문을 했었습니다. 아 TSMC 네 TSMC 아, 예, 알죠 이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TSMC 그죠? 아 근데 그 네네. 그럼 결국은 네. 말씀 주신 게 이제 그 베이시스 때문에 이제 그거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건데 네, 순간적으로 그 더 나온 베이시스가 움직이게 된 건 결국 외국인이네요. 그렇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순간적으로 더 하니까 선물 가격이 낮아진 거죠. 주식 가격보다. 그러니까 결국 네. 그러면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기관 연기금들이 움직인 거네요. 그렇게 인간관계 보면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그럼 우리 기관과 외국 기관과 연기금 뭐 이런 데들도 외국인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의 깊게 살피죠. 프로그램 매매를 하려면 그 주의 깊게 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네. 좀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 얘기고 그러니까 어제는 완전히 어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는 완전히 반대였던 거예요.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완전히 다 많이 메이크업 했잖아요. 네. 장 중에 플러스까지 네. 나고 그 이유가 이제 이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면요. 네. 어제는 기관이 7천억을 샀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네.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기관이 7천억이나 샀네? 와 이거 되게 세상이 다 끝났구나. 오미크론 다 끝났구나. 나도 주식을 따라 사야지 라는 그런 우를 범하실까 봐. 진짜 이게 기관이 7천억 샀지만 이게 전부 다 프로그램 매수라는 거죠.
증권회사. 네네네. 네. 이거였던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어제는 정확하게 보세요. 어제 이제 이 화면 보시면 어제 이제 이거 어제 거 아니네요? 어제 거 맞죠? 이게 어제입니까? 네, 어제 거 맞죠. 어제 거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제는 베이시스가 거의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어요. 제일 끝에 보면. 그러니까 네. 플러스가 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왔고 어제 보면 미결제 보세요. 어제 미결제 엄청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어제는 한 4천억 이상 줄었어요. 미결제 여기. 이익 실현이네요. 판 거를 산 거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 매도를 네. 마냥 판, 네. 산 거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결제가 줄었을 때는요. 시장의 참가자들이 자신이 없을 때가 미결제가 줄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정프로님 오늘 매도했는데 내일 급등하면 커버할 거잖아요. 네? 그럼 미결제가 주는 거잖아요. 왜 커버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시장은 더 빠질 거야 그러면 내일 오를 때 더 때리겠죠.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어제는 오미크론 이슈가 터져서 장이 반등을 했지만 급락했다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규로 포지션을 매수로 들고 있는 사람도 매도를 한 거고 네. 매도로 갖고 있던 사람도 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럴 때 미결제가 줍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장을 딱 봤을 땐 어제 장 같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장은 절대 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제 장이 양봉 나왔다고 해서 어제 장에 베팅을 하시면 이제 오늘 같이 이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제 장은 그냥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이 없었다. 자신이 없었다. 플레이어들이.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거 네. 이제 어디서 보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HTS 그 메뉴별로 회사별로 아마 좀 메뉴는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투자자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을 보여주는 메뉴는 분명히 아마 있으실 테니까. 제가 대학생 때 주식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 HTS마다 있고 요새 보면 네. HTS 보면. 네. 그 검색 버튼 있잖아요. 네, 화면 찾기. 네, 거기에 네. 베이시스 치면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미결제 치면 네, 검색에서 검색 치면 바로 다 뜹니다. 이 선물 화면 치면 한 화면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증권사는 아마 다 제공할 거예요. 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면은 네. 아까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제가 보여 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제 거예요. 어제. 이제 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쭉 내려온 게 이게 미결제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다 미결제를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장이 우리가 되게 안도했잖아요. 네. 아 오미크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보다, 버텼네. 네. 그냥 잘 버틴 거는 현상이 맞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투자자들이 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베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네. 어제부터 좀 어제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시원시원합니다. 네, 요거 제가 이제 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네. 네. 보면 이게 이제 금융 투자의 매매 행태예요. 이번 올해 프로그램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주별이에요? 이게 아니 일별입니까? 예, 일별이겠죠. 일별 네. 데일리. 아. 데일리로 이거 보세요. 매천억 매수했다가 좀 얼마 계속 샀다가 또 팔고 이러다가 요 근래는 뭐 더 왔다 갔다 거의. 네. 파타 살았다를 계속하네요. 그 무위험 그 스프레드 플레이. 죄송합니다. 파타 살았다가 아니고 팔았다 샀다죠. 네. 파타 살았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우리 시장에 그 약간 네. 마찰적 요인들이 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좀 이런 흐름들을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 매수를 왜 하냐 뭐 매매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이분들은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떠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네, 네. 이게 네. 올해 그러니까 지금 5개월째 빠졌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약세장인데 지금 이 현상이 점점 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향을 지금 굉장히 약세장이다 보니까 더 주는 건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는 어쨌든 시장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작년에는 완전 불장이었고 네. 그때도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아예 영향 못 줬나요? 맞습니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고 수급의 어떤 특정 주체가 멱살을 잡고 외국인이 많이 사거나 만약에 개인분들이 많이 사거나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정도 이게 방어가 돼요.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주체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오늘 개인분들이 8천억 샀지만 개인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신 있어 샀다기보다는 그냥 밑에 호가에 걸어놓고서 그냥 저가 매수를 하셨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저가 매수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분들이 그래도 걸어놓은 물량에 그냥 프로그램은 근데 밑에 호가에 때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아주 그냥 흘러내린 거죠. 오늘 같은 날은 개인분들이 매주로 사도요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올려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밑에다 걸어놓은 거니까 네네. 이제 보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늘 무조건 팔 물량을 보통 이제 CD라 그래가지고
원 스팟으로 팔지 않고 이제 케어풀 디스크레션은 그래서 이제 그냥 시분할로 파는 거예요. 매 시마다 10초마다 아. 10초, 5초, 1분 이런 간격으로 그때 저가로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그건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수 호가에 대해 계속 때리는 거죠. 네. 아. 근데 그 매수 호가 이제 개인들이 개인분들이 대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저 들어올 때 잘 네. 이용하면 싸게도 살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렇죠. 그런 네. 애들 막 들어온다 싶으면 어떻게 이용합니까, 근데? 아니, 매 시간마다 이렇게 네. 저 매도 효과가 네. 이렇게 쑥쑥 없어지는 거 보면 맞아요, 맞아요. 들어왔구나. 아, 요 녀석들. 네네. 어, 맞습니다. 어, 그 기관이 대량 매매할 때 그거 있는데 그 방법 찾는 거 어떻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있어요. 예. 네. 아. CD 거래하면은 정확하게 만약에 제가 10만 주를 오늘 뭐 네.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을 내면 그 10만 주를 정확히 쪼개 가지고 똑같은 물량으로 팔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그게 루틴이 있어요. 그렇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거 한번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저 건성건성 대답하지 마시고요. 아, 놀래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아, 그거 찾아 가지고 매매하는 개인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아, 전 정말 재능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증권회사에 연락하면 또 아는 사람 있으면 네. 또 이제 그것도 가능하긴 해요. 이거는 근데 불법 한데. 불법을 왜 알려줍니까? 아, 네, 네. 아, 혹시나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요, 네. 좀 안타까운데 이제 연기금이 월간으로 이제 주에 순매수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2015년도 지금 보면 12년도부터 있거든요. 13년도부터 거의 빨간색이었죠. 언제나 국민연금은 한국 주식을 계속 사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딱 작년부터 이제 올해 정말 아. 1월달에 심하게 많이 매도했고 파란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올해 1월이에요? 작년이에요? 네, 올해입니다. 올해 네, 올해 이제 초에 엄청 그때, 팔았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빨간색 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연금의 어떤 자산 배분 전략에서 저는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글로벌을 늘리고 뭐 대체를 늘리고 이제 그렇긴 한데 한국 주식이 이제 재평가가 만약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언제나 하고 있거든요. 음흠. 한국에서도 뭐 10배, 20배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 대형주도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는 사실은 연금에서 좀 기회 비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무조건 근데 이렇게 있는 거죠. 너무 우리 어떤 연못이 작다. 우리는 고래인데 작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물로 갈게라는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연못이 바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분명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숙제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숙제가 잘 해결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자산 배분하실 때 네.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개인분들이 지금 주식 계속 사기 좀 버겁거든요. 네, 네, 네. 네. 좀 선순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수급적으로. 그 고래가 네. 물 작다고만 불평할 게 아니라 고래가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갖고 그 물가를 좀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꼬리를 흔들면 물이 더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물 전체 좀 늘리자는 좋은 취지의 얘긴데. 감사합니다. 네, 그치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좀 네. 예, 키웠으면 좋겠다. 한국 시장을 좀 더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네. 물론 이제 국민의 미래의 또 연금이고 돈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그럼요. 일입니다만 네네. 또 우리 주식시장도 또 여기서 다 읽고 나중에 뭐 연금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연금이 주식을 팔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우리 한국의 대형주들,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2차 전지나 이런 회사들 잘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뭐 메타버스도 엔비디아가 뭐 굉장히 좋지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게임 회사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성장성이 많이 나온 회사들도 많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봤으면 좋겠다. 국민 돈을 네. 꼭 외국 회사만 키워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투자하는 건데. 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중요하긴 해서 그렇긴 한데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도 되게 오랫동안 봤는데 그동안 진짜 국민연금이 이렇게 매도한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기금 관련해서는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오늘 슬라이드는 다 봤습니까? 네, 전 끝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네. 짧게 했습니다. 네. 아, 우리 탁탁탁 김탁 이사님의 오늘 컨텐츠가 너무 우리 화났던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음에 네.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채팅창 보러 네. 욕 없었나요? 아, 오늘 거의 없었어요. 김탁 이사님에 네. 대한 욕은 진짜 없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특별히 오늘 네. 포상으로 네. 우리 김탁 이사님이 유튜브 채널 홍보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 아, 오늘 그런 날 아닌데 오늘.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안 하실래요, 그러면?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우리 탁튜브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좀 열정적인 취미,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라 하셔야죠. 네, 아예 정말 취미라는 게 원래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재밌게 하고 있는데 요즘 장도 안 좋고 제가 크게 도움도 못 드리고 하는데 이제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3프로 나와가지고 또 저도 더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게 돼서 네네. 오늘 굉장히 즐겁고 언제나 뭐 3프로 오는 시간은 오늘 사실 굉장히 발걸음 무거웠어요. 저도 좋지는 않았겠죠. 네. 오늘 장도 되게 오랜만에 어려운 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전부 다 미국으로 가셔도 안 되고요. 네, 균형 잡힌 어떤 마인드로 좀 보시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너무 손실이 크시다. 네. 그러시면 11월 30일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날 기억하고 리스크 관리나 손절매에 대해서 한번 본인만의 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이런 거를 한번 세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짜증난다고 빨리 오늘 잊어버리자고 그냥 술 마시고 끝낼 게 아니고 네네, 술은 드셔도 되죠.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오늘 나 제발 좀 그냥 말 좀 끝까지 이어서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하여튼 오늘 같은 날 뭐 술 한잔 하셔도 좋지만 네네. 하여튼 오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어떤 일들이 우리 주식시장 안에 있었고 기관 외국인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때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등을 한번 복기하면서 오늘 잊지 말자 하는 말씀 네. 예,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아주 김타 기사님과 함께 아주 명쾌한 또 가르침 하나를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런 거 한 번씩 좀 정기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도 놀랬습니다 많이.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함께해주신 우리 김타 기사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